지나가면 막 어떤 사람은 야 깐둥이 엄마 이래요. 옛날에 그때요 막 폭발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셨던 이유가 조금 있으셨던 건가요? 했었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만 해도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15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이제야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속상하다고요. 저만큼 또 어려운 얘기를 듣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자꾸 숨을수록 나의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숨지 말고요. 자,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얘기들. 자, 말 못했던 속 얘기랑 훌훌 털어버리고요. 스타들 모두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멋을 낸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요? 배우 조진웅 씨가 장가를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진웅 아니고 조원진이가 결혼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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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무사 무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조진웅 씨. 출연하는 작품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줘 왔는데요. 결혼식 날만큼은 무사 이미지를 벗고 떨리는 신랑 모습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억수로 좋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뭐 해도 되는 거야 진짜? 그래도 돼? 뭐 이랬는데 막상 아침에 예, 이렇게 저 뭐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좀 보니까 실감도 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막 떨리고 이 떨리네요. 이걸 하니까 아이 떨려. 조진웅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신부는 미모의 소유자로 조진웅 씨와 7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진웅 씨 신부의 어떤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나요? 제가 좀 오래 연애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시간 좀 정말 감사하는 건 성품입니다. 네. 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스타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웅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서 형은 진짜 기분 좋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조진웅 화이팅. 예, 조진웅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각한 하객 스타들도 있었는데요. 이날 비가 내리는 바람에 늦었다고 합니다. 저 아침 사무실한테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늦었잖아요. 진웅아, 비 오는 날에 결혼하면 더 행복이 배가 되고 더 잘 산대.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하고 곧 또 항상 오는 좋은 소식들 기대할게. 축하해. 진웅아 화이팅이야. 결혼 축하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러 왔습니다. 이날 예식은 일반인의 신부를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가족, 친지들,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치러졌습니다. 축가는 가수 김태우 씨와 유미 씨가 불렀다고 합니다. 예쁜 신부 만나가지고 잘 됐어요. 빨리 하여튼 아기 아주 건강한 아기 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선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쁜 아이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조진웅 씨 행복하게 잘 살고요. 이세 소식도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스타의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정민 씨인데요.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신사다운 면모를 선보여 사랑받았던 그가 지민씨 보고 싶대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인 신부를 만나 11월에 신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저의 상황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이제 같이 뭐 합의하에 뭐 동거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자궁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결혼식. 그러는 동안 아들